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영화 물개 추잉챗 진행을 맡은 저는 개그우먼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아우, 야,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극장을 꽉 메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단톡방에 지금 다 들어와 계시죠? 그 단톡방에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배우분들, 감독님도 각자의 휴대폰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부디 단톡방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들, 응원의 댓글들, 네, 아름다운 리액션들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제가 하나하나 좀 시간 날 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우리 물개의 주역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크리처 액션 사극을 만들어낸 주역들입니다. 김명민, 김인권, 이혜리, 최우식 씨 그리고 허종호 감독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우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우식 씨. 아, 안녕하세요, 혜리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야, 역대급 지금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리에 예 착석해 주시고요. 네. 야,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이 또 뜨거웠다는 것은 그만큼 또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 좋았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우리 김인권 씨부터 여기 계신 관객분들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가운 마음 가득 담아서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가 반가. 귀여워. 네, 부탄에서. 네. 온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성한 역할을 맡은 김인권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우리 이제 한국 영화도 이제 괴수 영화 잘 만들죠? 네. 안 무섭던가요? 아, 무서워야 돼요. 다시 합시다 이거. 안 무섭던가요? 무서웠어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편집점을 스스로 잡고 가시네요. 네, 편집점 잡아요. 라이브입니다. 예. 라이브인가요? 네, 네. 녹화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배님께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민 씨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색대장 윤겸영과 김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우리 혜리 씨. 예. 네, 물개에서 명 역할을 맡은 혜리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선장관의 네, 최우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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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박수와 환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개를 연출한 허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지금 인사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톡방이 지금 뜨끈뜨끈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채팅창도 막 정말 난리 났다. 개 잘생겼어 김명민. 지금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라고 난리들이 났는데 지금 사랑해 사랑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에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도 응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각자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네네. 저희 추잉챗만의 특징입니다. 휴대폰을 하나씩 드려요. 그 단톡방에 인사를 다 해주셔야 될 텐데 셀카로 인사를 해주시는 거 어떨까 싶거든요. 네, 바로 셀카로. 김인권 씨 바로 이제 사진 기능 들어가시네요. 네, 각자 셀카로 우리 관객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 함께 해도 좋고요. 우리 혜리 씨도 셀카로. 네. 또 셀카 장인이죠, 우리 혜리 씨. 네. 우식 씨는 벌써 찍으셨나요, 셀카? 네. 우리 감독님 셀카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원하거든요, 감독님 셀카를. 네.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셀카 여러분들이 그냥 두지 않으시죠. 다 이 셀카들 저장하셔서 추잉채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각자의 SNS에 네. 샵 물개, 샵 9월 12일 대개봉하고 또 다들 홍보 요정 역할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사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사진 마구마구. 또 셀카를 찍는 우리 배우분들을 또 관객 여러분들이 찍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아주 훈훈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지금 혜리 씨 셀카 올라왔네요. 네,
아 우리 또 감독님 셀카인가요 이거? 네 감독님 셀카 네, 제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추행체 진행되는 내내 셀카 혹은 뭐 인증샷 아니면 채팅 아니면 이모티콘을 통해서 관객분들과 자유롭게 그냥 즐겁게 소통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최우식 씨는 또 흑백 사진으로 또 네 조선시대 느낌이 물씬 나네요. 셀카에서 흑백으로 또 해주셨는데 편안하게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소통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올린지? 아 이 아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제 여기 단톡방에 아. 들어와 계신 거예요 혜리 씨. 아. 네. 지금 386분 정도가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저한테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감독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은 지금 영화를 방금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TV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영화 물개가 과연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개는 사물물개일 개라는 존재가 조선에 나타나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이 네 명의 배우들이 사투를 벌이는 크리처 액션 사극입니다. 네, 크리처 액션 사극 국내 최초입니다. 네, 혜리 씨 하실 이야기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네 이거 사진 찍어. 네, 잘했네요. 네. 아니 잘했어요. 그럼 그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아 감독님이 영화 소개하는 걸 또 찍으셨군요. 네. 그렇게 자유롭게 계속해서 인증샷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김인권 씨도 아주 유쾌한 표정으로 네 또 성한의 캐릭터의 어떤 개성을 담뿍 살려서 또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주 필터 사용을 잘하시네요. 예.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지금 개봉 날짜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자 9월 12일 대개봉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행체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영화 속 장면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동공 확장 명장면 토크 준비했습니다. 빠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역시 혜리 씨 고맙습니다. 아 센스가 대단하죠 우리 혜리 씨. 네 지금부터 저희가 스크린을 통해서요 각 배우분들의 명장면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200% 공감한다 혹은 아 더 좋은 명장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낌없이 의견을 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명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아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예, 우리 아, 반응 뜨겁습니다. 우리 김명민 씨의 명장면입니다. 김명민 씨가 본인 스스로 얘기하셨죠. 내 몸속에는 무술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네, 천생 액션 배우 우리 김명민 씨. 사실 극 초반에는 친근한 아재 느낌으로 그리고 후반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수색대 대장으로 드라마틱하게 극을 이끌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니까 그 왜,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네. 아 뒤에 뒤에 지금 아, 김영건 씨 얼굴이 리액션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근정전에서의 그 영화 후반부의 액션씬은 정말 모든 액션씬이 집대성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어떠세요? 영화 촬영 당시 기억나는 비하인드 스토리 혹시 있으신가요? 네. 멋진 액션들 보여주셨는데 그 처음에 시나리오를 네. 봤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시나리오가. 근데 두 번째 읽는데 액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원래 이게 저는 처음 시나리오를 볼 때 그 느낌을 그 느낌이 꼭 관객 여러분들 느낌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가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첫 느낌을 가지고 저는 모든 시나리오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제 캐릭터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는데 와 진짜 액션이 뭐 쉬는 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미 마음은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술인의 피가 흐른다고 한 것은 좀 연습 좀 덜 해보려고 그 무술 감독님한테 아 저는 제 몸에 무술인의 피가 흐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는데 아 그래서 무술 감독님을 이제 좀 쇠뇌를 시켰어요. 연습을 좀 덜 하려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와전이 됐는데 예 아무튼 액션이 너무 많아서 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권 씨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우식이도 그렇고 네 모두가 다 해리도 그렇고 모두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 뭐, 사실 그 근정전에서의 마지막 액션씬뿐만 아니라 그 인왕산에서의 그 액션씬들도 그 중종에 반하는 세력과 그 싸우는 그 씬에서도 거의 뭐 1대 한 48 정도로 싸우시더라고요. 네. 대단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극장에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명장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야, 우리 김인권 씨의 명장면입니다. 저 표정 좀 보십시오. 네. 그린맨과의 연기 대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 김인권 씨 그 성한으로 보내주셨죠. 성한이 그 윤겸의 하나뿐인 충신으로 네. 그리고 수색대장의 오른팔로 정말 그 물결 수색하면서 그 진가를 발휘해 주셨는데 촬영하실 때는 사실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개를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셨던 게 이제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네. 제가 듣기로는 물개 대역의 그린맨과 촬영할 때 내내 이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적응이 좀 쉽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초록색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초록색을 입어야지 그 물개를 거기다 그려 넣어서 관객 여러분들한테 아 물개가 우리가 막 무서워하고 있고 물개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이런 건데 촬영장에서는 그 이제 물개가 없어요. 그냥 그 초록색 쫄쫄이 옷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입고 그 이제 그 연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게 좀 웃긴 거죠. 네, 저희 네, 네. 입장에서는 웃기고 좀 이렇게 여기 하체를 좀 이렇게 가리려고 해서 반바지를 했는데 반바지가 초록색이 좀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고 벗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그냥 입고 하는데 네, 네, 네.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어떨 때는 또 좀 사이즈 안 맞게 뚱뚱한 분이 그 옷을 입었을 때는 너무 꽉 껴서 좀 아이고. 보기 민망하기도 하고 쫄쫄이가 더 타이트해지죠. 네. 우리 상상력을 참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웃음을 참고 연기를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아, 우리 그린맨이 또 우리 영화 속에서 물개로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채팅창에 뭐 많은 짤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김명민 씨가 또 크앙하는 짤들이 또 올라오고 아 귀엽네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우리 크앙하고 네 하는 짤들 많이 또 올려주시고요. 또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이 실시간으로 또 확인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 많이 사랑들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지금 같습니다. 지금 다 네. 보신 분들이죠? 예, 여기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영화를 네. 다 보신 분들이에요. 아. 전국 각지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 질문 중에 너무 제가 계속 웃었던 질문이 있는데 네, 어떤 건가요? 최우식에게 시간 벌기란? 최우식에게 시간 벌기란. 네. 바로 뭐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진짜 근데 생각해 보면 많이 벌었어요. 이제 그죠? 왜냐면 저희가 결과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결과는 그래도 저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간은 좀 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충분히 뭐 잘 해냈습니다. 우리 허 선전관의 선전도 네 우리 극장에서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중간 이렇게 막 그린맨보다. 질문들 읽어 주셔도 됩니다. 네, 김인권 씨. 네. 그린맨보다 최우식이 더 웃겼어요. 아, 그린맨보다도 최우식 씨가 더 웃겼다. 영화보다 더 웃겼어요. 아,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네. 정말 그. 호기 있게 그 박성웅 선배랑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그런데 뭐 무슨 종이장처럼 쭉 날아가더라고요. 웃겨서. 네, 아 그 장면 또 엄청난 웃음 포인트였으니까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명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우리 명장면들이 우리 배우분들의 클로즈업 장면들이 꽤 많네요. 우리 활 신동의 탄생하고 또 해리 씨의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 허정호 감독님께서 이해리 씨를 보고 몸을 잘 쓴다라고 극찬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해리 씨가 물개가 첫 영화이자 첫 사극이고 게다가 첫 액션입니다. 쓰리첫이에요. 그 대단히 부담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첫 액션 연습하던 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쓰리첫이었는데요. 네. 첫 액션 연습을 하던 좀 물개가 날. 물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네. 저분이 더빙했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탐나요. 예. 더빙 다시 네. 가죠 감독님. 아이고. 예.
첫 연습을 하던 날 제가 명희에게는 활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쵸. 했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명희가 쏘는 활은 좀 능숙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뭐 이제는 네. 화살촉 두 개를 동시에 쏠 수 있을 정도로 아, 네. 제가 연습을 하다가 그 무술팀 분들이랑 막 이제 좀 분위기도 바꾸고 재밌게 막 연습도 할 겸 두 개 써볼까요? 막 이래서 썼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영화에서는 사실 볼 수는 없는데 연습할 때는 그런 식으로도 연습을 했던 두 개도 가능했군요. 이게 그 엄지랑 검지 사이에 하나 끼우고 쏠 때 새끼 손가락이랑 약지 손가락이 하나 더 껴요. 와, 그 다음에 엄청난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쏘고 아, 이런 시간차로. 네, 이런 연습도 이야, 했었어요. 이제는 뭐 활 신동에서 활 달인이 된 것 같은 우리 혜리 씨, 이혜리 씨의 액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우리 네 번째 명장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식 씨 명장면 나올 것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아니, 오늘 최우식 씨 지인들이 많이 오셨네요. 예, 아이고, 네. 이게 이제 우리 한양 오빠의 첫 등장 장면인 것 같거든요. 네, 첫 등장신. 이제 영화가 개봉하면 여심저격의 정말 제왕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 우리 최우식 씨. 물개라는 영화에서 유일하게 좀 뽀얗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네, 초 중반까지 저는 한 번도 얼굴에 흙을 그쵸. 것 같아요. 예, 뽀얗게 나오셨는데 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한양 오빠의 잡티 하나 없는 우유빛깔 피부를 위해서 촬영장에 반사판이 총 동원됐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한 여섯 개? 반사판 여섯 개요? 아, 총 그러니까 반사판만 여섯 개가 아니라 막 조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저는 집인 줄 알았어요. 반사판 새로운, 집인 줄 아셨군요. 네, 새로운 그 허선 장관의 집인 줄 알고 봤더니 반사판이더라고요. 야, 우리 그만큼 한양 오빠의 그 어떤 그 명의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의 여성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제 감독님뿐만 아니라 많은 제작진들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워낙에 그 최우식 씨가 되게 뽀얗잖아요. 기본이 하얗죠. 사실은 예. 반사판이 필요가 없었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혜리 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디렉션을 이렇게 감독님이랑 같이 합동으로 절 많이 도와줬었어요. 정확히 어떤 디렉션을 주셨던 약간 거예요? 약간 눈 네. 이제 제가 너무 눈 반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생기게 나오고. 네. 저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떴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이제 조금만 말씀을 참고. 네, 조금만 참고 네 조금만 참고 네 그러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이렇게 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밝아가지고. 근데 또 영화 속에서는 멋진 장면으로 또 네, 네. 영화에서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해주셨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명장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명장면 한번 주시죠. 우리 수색대 패밀리의 사진이 나왔는데요. 우리 물개를 잡기 위해 열일하고 있는 우리 수색대 패밀리, 우리 수색대 대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듣기로는 네 분의 사이가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촬영장 내내 정말 좋았다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수색대장 김명민 씨 지금 한창 셀카 중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네. 하도 하트 해달라고요. 하트를 원하시는군요. 그럼 해드려야죠. 네, 하트 해주시고요. 네, 제 질문에도 괜찮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색대장 김명민 씨가 느꼈던 물개 수색대의 우리 호흡이 어땠나요? 뭐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군요.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없는 형체와 같이 호흡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없는 사물 상상에 맡겨서 오로지 앞에 있는 그림매는 저희들 시선을 맞춰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개가 한 3m, 5m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눈 위치, 꼬리 위치, 그다음 발 그 정도 잡아주는 거지 나머지는 이 물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를 쳐다보고 이런 것들은 저희 4명의 상상력에 맡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게 각자가 한 명 한 명씩 다른 연기를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명이서 똑같이 맞추는 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네 분의 정말 물개를 직접 눈앞에서 만난 듯한 우리 동일한 어떤 리액션들 연기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근데 제3자의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봐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우리 허정호 감독님이 보시는 배우들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아 정말 내가 캐스팅한 배우들이지만 진짜 한 가족 같다라고 느낀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감독님? 네 분이 나오는 이제 장면들이 많으니까요. 네. 뭐 촬영 기간 내내 그 좀 많이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또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 뭐 우리 김명민 선배님 대장답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화목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분의 케미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물개 배우분들 감독님이 지금 채팅창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끊임없이 셀카를 지금 우리 다 집어치우고 그냥 셀카나 많이 찍죠. 맞아요. 예, 뭐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셀카 많이 찍고 네, 이렇게 V자 그려주시고 하트 많이 그려주시고 우리 네. 사실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약간 새롭죠. 좀 신나요. 네, 네. 아 신나 그 신난 마음을 또 가득 담아서. 네. 네. 좀 신나가지고 이거 이런 거를 뭔가 되게 직접 이렇게 앞에 있는 기분이라 가지고 네. 빨리 막 사진도 더 찍고 싶고 사진 많이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또 혜리 씨가 소통의 여왕이기 때문에 네. 그 마음 가득 담아서 마구마구 인증샷들 날려주시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막 김명민 씨 잘 생겼어요. 네, 악 너무 귀엽다. 우식 오빠 얼굴이랑 하트 부탁드려요. 네. 우식 씨 딸 조퇴시키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가운데 팔 떨어져라 우식 씨 이름 적힌 핸폰 들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저기 비행기 타고 네. 딸 조퇴시키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이분 아이디가 우식 씨 장모님이네요. 예. 따님이 조퇴식 따님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죠? 딸 조퇴시키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예? 중1이요? 중1이요. 왜 같이 안 오셨어요? 네. 중1인데 우식 장모라고 또 이제 큰 꿈을 안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관객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이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뜨거운 열기를 몰아서 다음 순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또 준비한 순서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순서는요. 물개수색대를 속속들이 파악해 볼 수 있는 리얼 분석 연관 검색어 토크입니다. 마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연관 검색어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단어 하나만 치면 요즘 연관 검색어가 주르륵 뜨잖아요. 오늘도 이 연관 검색어를 활용해서 배우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계신 관객분들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 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각 배우분들 혹은 감독님께 붙여주고 싶은 연관 검색어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배우분들 감독님께 붙여주고 싶은 첨가해주고 싶은 연관 검색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김명민 씨의 연관 검색어부터 함께 보시죠. 네. 뭐가 나올까요? 김명민 씨의 연관 검색어. 네. 아 김명민 치면 지금 아 저기 샵하고 사극 흥행 불패 샵 딸 바보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떴습니다. 뭐 사극 흥행 불패는 사실 두 말하면 입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불멸의 이순신, 조성명탐정 시리즈, 육룡이 나르샤 그리고 물개까지 정말 사극 흥행 불패 신화가 아니라 이제는 사극 장인이 되셨는데요. 우리 김명민 씨 물개의 윤겸만의 매력 요거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 뭐 있을까요? 네, 우리 관객들 여기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라.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 제가 사극에서 주로 좀 입으로 많이 털었거든요 지금까지. 아 지금 편하게. 예. 근데 여기서는 몸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뭐 명탐정에서도 몸을 쓴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액션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 윤겸은 뭐 충직한 신하 또 나라를 지키는. 또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또 딸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로서의 매력이 세 가지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아 정말 멀티태스킹이 네. 가능하시네. 대답하면서 사진도 찍고 예, 대단하십니다. 이제 예. 좀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극에서. 예, 아니 그러면 오늘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인증샷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자리니까 윤겸의 매력을 좀 다른 배우분들이 포즈를 한번 지어주시면 네 바로 사진을 포즈요? 찍어서 네 우리 김명민 씨가 윤겸의 매력을 한번 포즈로 지금 나타내 주시면 네네 네, 지금요 네네네 네. 그 어느 때보다 입으로 털지 않고 좀 액션을 많이 사용했던 우리 윤겸의 매력을 한번 네. 지금 김인건 배우님이 지금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진을 너무 찍고 싶어요 저희. 아 그렇습니까? 그럼 편안하게 그냥 네. 아 좋습니다. 네. 어떤 그 어떤 뜨거운 눈빛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붙어 있는 연관 검색어가 딱 샵 딸 바보거든요. 샵 딸 바보. 네. 그거는 뭐 영화를 보신 모든 분들이 다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 김명민 씨가 영화를 홍보하는 내내 우리 겸딸 이혜리 씨 칭찬을 그렇게 입이 마를 새가 없이 많이 하고 다니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오늘 그냥 자리 한번 깔아 드릴 테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이혜리 씨 칭찬 막 푸시게 한번 해 주시죠, 정말. 네. 뭐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 너무 예쁘고. 네. 말해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고. 네. 또 친화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성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우로서 가장 칭찬할 점은 제가 제작 보고회 때부터 누누하게 그 배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새 기자회견 할 때도 그렇고 기자분들 만날 때마다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는 부분이 배우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해리 씨가 그냥 말 편하게 해리가 처음에 현장에 나타났을 때 정말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거지같이 하고 나타났어요. 또 그 얘기를 그 전에 네. 상견례 뭐 리딩 한 세네 차례를 통해서 해리를 같이 봤거든요. 또 리딩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근데 이제 첫 촬영 때 분장을 하고 명의로서 분장을 하고 나타난 모습은 처음 본 거죠. 제가 오죽하면 물어봤어요. 해리는 어디 있어? 왜 안 왔어? 근데 갑자기 옆에서 거지 같은 애가 맞아 잠깐만 저한테 선배님 저예요 이러는 거예요. 누군데 누구세요? 이랬더니 해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보통 배우가 자신의 비주얼 얼굴을 포기한다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역할이 거지 같더라도 그렇게 본인이 분장팀에서 어느 정도 하면 아 이제 됐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본인이 이렇게 뒤에 가서 살짝 지우기라도 하는데 때를 더 묻히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정말 그 역할처럼 명의처럼 그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고 일단 기본은 먹고 들어가는구나 이 아이가 자세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아이구나. 근데 솔직히 뭐 연기에 대한 것은 같이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극에서 이번 역할에서 이제 명의 역할은 정말 명의 역할은 해리만큼 잘해내는 배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성맞춤 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진짜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예.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김명민 씨가 거지 같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지만 네, 명희 씨가 거지 역할은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예. 그리고 역할은 무엇보다 예.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면 그거를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잔소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얘기를 물어보고 또 제가 가르쳐주면 그거를 너무 실행에 잘 옮기니까 계속 한마디씩 해주고 싶은 네. 원래 저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누구한테도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빠르고 발성이 무엇보다 너무 훌륭해요. 옆에서 웃으면 제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죠. 네, 네. 너무 발성이 뛰어나서 웃음소리 대단하죠. 한때는 진짜 얘 목소리 봐라 저도 이제 목소리에서 어디 잘 지지 않는데 해리 목소리 딱 듣고 나면 오 이렇게 잠이 확 깰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사극에 다른 역할을 맡으면 아마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0분, 100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칭찬을 정말 자리를 깔아드렸던 정말 제대로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해리 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아빠 칭찬할 네네. 수 있는 시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명민 씨에 대한 여러분의 추가해주고 싶다 하는 연관 검색어들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네, 김명민 씨에게 추가해드리고 싶은 연관 검색어 지금 막 올려주세요. 네, 그럼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아, 요 연관 검색어 신박한 것 같다 하는 연관 검색어들 좀 소개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아 김명민 귀여워. 네, 애교 장인 김명민. 네, 햄볼 김명민. 네. 마구마구 지금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해리 씨도 예, 마음에 드는 거 신박하다는 거 있으면 막 읽어주세요. 네, 명절엔 김명민 이거 괜찮네요. 예, 명절엔 김명민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다들 이걸 외우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예,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 편안하게 지금도 마음에 드는 우리 명민 씨에 대한 추가해주고 싶다 하는 연관 검색어들을 지금 관객분들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거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명품 명민. 명품 명민 좋죠. 저는 오빠 제가 딸이에요 여기 있어요라고 또 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 예. 내가 딸이 되고 싶다. 예. 만인의 아버지 김명민 이것도 괜찮겠네요. 네. 똥덩어리. 똥덩어리 지금 네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별걸 다 잡아 윤겸 이렇게 또 명함 같이 만들어서 또 올려주셨네요. 대단합니다. 예, 네, 최우식 씨 드디어 예 입을 떼고 계십니다. 네, 최우식 씨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네, 존잘 윤겸. 존잘 윤겸이라고 예. 절 입양해요 아빠. 크앙크앙 김명민. 네, 우리 아빠의 명민. 네. 물개 잡고 흥행 가자. 네. 나도 어디서 목소리 안 져. 아, 나도 어디서 목소리 안 져라고 또 우리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 또 많은 추가 연관 검색어들이 또 명민 씨에 대한 연관 검색어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다음 분의 연관 검색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인건 씨의 연관 검색어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나왔습니다. 네. 샵 고무줄 몸무게 샵 애드립 제조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 뭐 고무줄 몸무게 요 연관 검색어는 아마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성한 역할을 위해서 13kg을 증량하셨죠? 예. 그 증량은 그렇게 못 했고요. 네. 그때 차이 그때 이 영화에서 찍을 때가 83kg 나왔고 지금 그러면 지금은 이제 69kg예요. 그럼 몇 킬로를 감량하신 거죠? 13kg 정도 그러면 감량을 하신 건데 사실 그 고무줄 몸무게 비법 사실 저희 궁금하거든요. 사실 증량하는 방법은 저희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그 뭐 비법을 들을 필요 없는데 감량하는 방법적으로 좀 비법 공개 부탁드립니다. 예. 감량은 훨씬 선배님이 더 감량에는 뭐 저는 인건 씨만의 방법은 뭐가 저만의 있을까요? 저만의 방법이요. 예, 예, 예. 네. 저는 이제 커피에 버터를 타 먹거든요. 네? 커피에 네. 버터를 타서 드세요. 평소에요? 네네. 지금 한 3개월째 먹는데 따라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비가 되게 좋아져요. 자동차로 치면 아~ 그러니까 배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쪘다가 뺐다가 쪘다 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이렇게 좀 약간 권태기라 그래야 되나 몸이 이렇게 좀 처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버터 커피를 한번 먹어보라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되게 활력이 생겼어요. 에너지가 좀 생기는군요. 네.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네. 버터가 이 지방을 녹여서 열량을 만들어내고 또 배는 안 고프고 뭐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다 효과가 다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오늘도 뭐 그거 먹고 아침에 힘 부쩍 나가지고 또 뭐 인터뷰 한 9개 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도 또 힘 나 있고. 이거는 진짜 그 독특한 김인건 씨만의 다이어트 비법이네요. 버터 커피를 지금 3개월째 연관 검색어가 네. 올라오고 있는데 바리스타 김인건. 바리스타 김인건 좋습니다. 예. 김인건의 새로운 추가 네. 연관 검색어 바리스타 김인건. 버터왕자 김인건. 버터왕자 김인건. 네. 버터인건. 네. 학다리 인건도 올라왔고요. 네. 달마시안 스카프 인건. 네. 패션 입은 예사롭지 않죠. 와, 예. 왕리본 인건, 네. 인건 이라이프도 올라왔고요. 버터커피맨 인건, 네. 네. 자본주의 버터 인건이 뭔가요? 인건 자본주의? 보장, 네.
방탕인 건, 호피인 건, 네, 패셔니스타인 건, 네, 샵 전인 건 이건 뭐죠? 예. 예. 샵 리마리오인 건 올라가네. 리마리오인 건. 네. 아, 다양하게 버터 커피 얘기 하나로 지금 다양한 연관 검색어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아, 네. 샵 얼룩인 건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김인 건 카누 모델 가자. 예. 커피 광고 모델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의 야, 눈초리도 지금 있고요. 버터 광고 찍자. 이렇게 예. 와, 대단한데요. 이게? 대단하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엄청나요. 버터 광고까지 지금 우리 네. 인권 씨의 광고까지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와.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또 있는 우리 연관 검색어가 샵 애드립 제조기예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김인권 씨 하면 영화계 신스틸러이자 애드립 제조기로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영화 보면서 정말 야 우리 관객들의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은 어떤 멘트들을 많이 날리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저거는 인권 씨의 애드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도 있었어요. 실제로 애드립으로 만들어진 장면들이 있나요? 애드립 우리는 이제 애드립 제가 이제는 애드립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영화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역할이 따로 논다는 이제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또 이제 같이 출연하는 그 신 배우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식 씨가 시간을 보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 시간을 보러 본다며 이거 저 제 얼굴이 안 나오는데 이제 제 소리만 후시로 넣기도 하고 그런 거는 후시를 따로 하루를 소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이제 상의를 거쳐서 애드립을 넣은 거고요. 아, 후시 녹음으로 네. 상의를 거친 후에 네. 저희 그 둘이 그 되게 로맨스. 중요한 장면이 네, 영화 있는데 영화 후반부에 네, 후반부에 명희와 허 선정관의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네. 예. 거기서도 선배님의 애드립으로 애드립이었죠. 예. 약간 관객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듯한 그런 대사를 하셨죠. 어, 시원한 데를 긁어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사이다 원샷 한 듯한 듯한. 아니 저 선정관이 막 정말 반사판이 이거만 해요. 이거 하나만 이런 걸 막 대여섯 개를 놓고 막 찍고 이러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로맨스 신에서도 굉장히 막 공들여서 찍고 있는데 예, 이런 애드립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게 혹시 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감독님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어 일단 찍어만 놓자. 그런데 이제 후반 작업에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여튼 저는 빠진 줄 알았는데 영화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뭐 그, 가려운 데를 긁었다고 하니까 그냥 탄생한 또 애드립이 아니라 우리 제작진 분들과의 어떤 협의 끝에 나온 신중한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또 샵 드립건 놀고 있네라고 또 예. 효자손 김인권 네. 효자손 김인권 좋습니다. 예. 탄산인권 네. 스프라이트인권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극적인권 말을 네. 재밌게 만들어내시죠. 샵 대본은 거들뿐인권 네. 샵 팩폭인권 지금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본은 네. 거들뿐 샵 버터애드립인권 네. 샵 드립 커피인권이라고 예, 이번 좀 상 드려야 될 것 같아. 샵 드립 아, 커피인권 드립 커피인권이라고 이분 대박이에요. 결론인데 예, 지금 많이들 올려주고 통집합이네. 계시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권 씨의 추가 연관 검색어 꽤 많이 지금 쌓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부자 됐어요. 부자 연관 검색어 부자 됐어요. 우리 해리 씨의 연관 검색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해리 씨의 연관 검색어입니다. 네. 해리 씨 연관 검색어는 샵 명아 띄어 샵 아빠 바보입니다. 샵 명아 띄어 샵 아빠 바보. 사실 해리 씨의 연관 검색어는 조금 독특하죠. 명아 띄어라는 이 대사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정말 뛰는 것뿐만 아니라 부딪히고 쏘고 매달리고 막 떨어지고 진짜 고생을 제대로 하셨어요. 이번에 정말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해리 씨. 하면서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다 하는 부분. 저는 사실 육체적으로 제가 근데 생각보다 선배님들보다는 액션 씬이 많이는 있진 않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뛰고 구르고 뭐 부딪히고 이런 건 좀 있는데 한 맞추는 액션은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많이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나. 그리고 제가 밤, 그 저희 영화에 밤 씬이 많은데 네. 저는 밤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올라와요, 컨디션이. 에너지가 오히려 네, 막 에너지가, 올라오는군요, 밤에. 네, 네, 올라오는 편이어서 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밤신도 너무 좋았고 액션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밤이 되면 혜리 씨가 에너지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또 요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또 연관 검색어를 또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샵 달밤 혜리, 예, 샵 올빼미 혜리, 샵 반도깨비 혜리 많이 올라오 막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도 마음에 드는 네. 낮저 밤이 혜리. 아, 낮저 밤이 혜리. 네, 낮저 밤이 혜리라고 또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밤의 요정 혜리. 네, 샵 야관문 혜리. 요거 좋네요. 예, 야관문 혜리라고. 네. 밤 되면 또 오히려 에너지가 살아난 우리 혜리 씨. 또 요것뿐만 아니라 샵 아빠 바보 있습니다. 이제 네. 또 판을 깔아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딸 칭찬을 우리 김명민 씨가 기가 막히게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또 아빠 칭찬 한번 우리 명희, 네, 혜리 씨가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가주시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건 스포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느 타이밍에서 명희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확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을 확 느끼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그런 애착과 그런 사랑이 굉장히 점점 더 커지는데 명희가 그 애착이 커질수록 제가 선배님한테 느끼는 애착도 좀 커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물개를 들어 이렇게 참여하게 됐을 때부터 대본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했던 저의 선택을 좌우했던 중요했던 이유는 윤겸 역할을 김명민 선배님이 하신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선배님께서 되게 저는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근데 그 긴장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유쾌하시고 정말 현장에서 사실 제가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고 선배님이 분위기 메이커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너무 유쾌하시고 호탕하시고 너무 사적으로도 너무 잘 대해주셔서 현장에서 사실 전 불편하거나 했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샵 사회생활 할 줄 아는 명희라고 올라오고 있는데 샵 사회생활 잘하는 명희, 네, 명민 바라기 해리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배님이 맛집을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맛집. 네.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혜리 씨한테 중요하죠 또. 예. 네, 저한테도 정말 중요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이게 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밥이 정말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밥이 정말 중요한데 선배님이 추천해주신 집은 제가 따로도 많이 갔을 정도로 맛집을 정말 많이 알고 계셔서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게 네. 정말 부녀지간처럼 잘 해주셨는데 이 와중에 샵 성동일 눈물 또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샵 아빠 어디가 라고 또 아빠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샵 맛집 공유 명민 또 올려주시고요. 샵 먹을 거 사주는 사람 착한 사람 네, 이렇게 아유, 올려주고 정말요. 계십니다. 샵 아빠가 둘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네. 우리 국민 겸딸 혜리로 다시 태어나신 혜리 씨 모습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최우식 씨의 연관 검색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식 씨 연관 검색어 주시죠. 예. 최우식 씨의 연관 검색어는요. 바로 샵 한양 오빠 샵 여심 사냥꾼입니다. 예. 우리 감독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우유빛깔 한양 오빠 역할에 최우식 이외에 다른 배우가 하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더라고요. 네, 감독님 사실입니까 요거? 네. 이제 뭐 어떤 역할이냐 그래서 우식 씨의 역할은 얼굴이 하얀 한양 오빠야. 그냥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알아듣더라고요. 네. 네, 오히려 저기 뭐 혜리 씨한테 미안하게 여배우를 사실은 반사판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한양 오빠를 또 이제 그리다 보니까 제가 여배우보다 어떻게 한양 우식 씨를 더 반사판을 대게 돼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우식. 수도권 우식이라고. 네. 네. 근데 우리 감독님의 신미안이 정말 많은 여성 팬들 대신해서 제가 엄지척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정말 백옥 우식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샵 발목 안 시려워 우식이 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샵 시간 마법사 우식. 네. 발목 보여주세요. 저희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예. 걷어주세요. 네. 한
일곱 번 접어주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우리 계속해서 아, 네. 샵 발목민 재밌는 네. 걸 많이 올려주세요. 예, 인, 계속 소개해주세요. 인서울 의식. 인서울 의식, 네. 아, 좋습니다. 아... 샵 발목 나보다 아, 얇아 오식, 샵 그, 백설탕 오식, 네. 저희 그 이 제가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 지금 저희 다 이거 하고 계신 분이 다 영화 보신 분들. 그럼요, 그죠? 예, 여기 아니, 계신 지금 분.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왜, 이게 지금 이제 라이브로... 초인체 끝날 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다고요, 우식 씨? 우식 씨, 예. 네. 아니 뭐만 예, 뭐 얘기하면 괜히 스포가 될까 봐. 아 근데 스포 얘기는 자제해 주시는 게 아, 좋습니다. 카카오 TV로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아, 아. 저희가 아직 스포가 네. 될 만한 얘기는 그래도 다행히 안 한 것 네. 같고요. 우식 씨, 예. 우식 씨 방송은 라이브고요. 이 채팅방에 있는 계신 이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만 이 분들은 영화를 보셨고요. 아, 네. 조금 말 제니 교폰 아니죠, 우식 씨? 아, 예. 말을 아, 충분히 설명을 네. 해드린 것 같은. 아 교포인데. 네. 아 둘이. 우식 씨에 대해서 그럼 연관 검색어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여심 스틸러라는 또 여심 사냥꾼이라는 또 연관 검색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우식 씨는 멘트보다는 네 우리 카메라 카카오 TV 카메라 네. 보고 네 여심을 근데... 사냥하는 한번 포즈 한번 좀 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거든요. 다른 데에서 이제 애교로 빵 이런 거 하시는 것도 다 봤습니다. 오늘 카카오 네. TV를 통해서 네 여심을 스틸하는 어떤 포즈 한번 네 저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러죠, 씨. 네. 거기요. 예, 네 부탁. 되게 빨리 끝납니다. 빵. 저 네. 아, 좀 몇 분이 지금 심장을 부여잡고 계시는데요. 네. 샵 저격당했어 우식. 네. 샵 빵식이 우식. 샵 빵우식. 네. 샵 총잡이 우식. 네. 샵 빵우식. 샵 파리바게트 우식. 샵 뚜레쥬르 우식.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샵 심장 뜯겼어 우식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연관 검색어도 안 볼 수가 없겠죠. 감독님 연관 검색어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감독님 연관 검색어는요. 샵 장르 개척자, 샵 열린 감독입니다. 사실 국내 최초입니다. 예. 국내 최초 크리처 액션 사극이에요, 감독님. 크리처 액션 사극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서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크리처 액션 사극. 네. 크리처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존재를 다룬 영화를 이제 통칭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제작되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이게 제작비도 또 규모도 좀 커야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반신반의하고 아 이거를 정말 만들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그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이분 요 여기 계신 네 분이 네.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도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크리처 액션 영화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감사하죠. 이런 그 한국의 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크리처 액션 사극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모든 물개 주역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샵 오픈도어 감독님 열린 감독님이라고 했더니 오픈도어 감독님 샵 지도 교수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감독님이라고 이분은 오늘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서울여대 출신이신가 보네요. 서울여대 일단, 일단 찍어놔. 알고 계신가 봐요. 네. 같이 그 선배님이어가지고요. 아 정말요? 아, 이름이 똑같은데. 이름이 똑같은데, 네, 똑같은데 선배님이세요? 네. 아, 아 그래요? 어 아, 저기 계시네요 우리 서울여대 예. 지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 경영학과신가 봐요. 아 동양학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감독님. 네. 어머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마치 TV는 사랑하실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될 줄 몰랐는데 예 감사합니다. TMI 대잔치. 예 TMI네요 진짜. 저희가 몰라도 되는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 서울여대 교수님 성함까지 예 예. 세상 참 좁다 감독님. 네 뭐라고요? 한 번 더. 네. 세상 참 좁다 감독님. 아 세상 참 좁다 감독님. 연관 검색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말 조심하세요 네. 서울여대님들. 예. 샵 TMI 감독님. 네. 아~ 샵 이제야 찾았다 감독님. 네. 샵 핵인싸 감독님. 네. 샵 지인부자 감독님. 샵 학연지연 혈연 감독님. 네. 샵 감독님 한양 사람들 다 안다 감독님. 네. 샵 서울여대 홍보 감독님. 네. 학연지연 감독님 괜찮네요. 학연지연 감독님. 네.
샵 머리 긁는 감독님. 네. 네. 또 이렇게 어떻게 적절한 타이밍에 또 정말 머리를 긁으실 때. 네. 샵 학연지연 종호. 네. 샵 머스타드 감독님. 네. 샵 빨개지는 감독님. 네. 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허선 정관 그 반사판들 그 허선 정관을 최대한 이쁘게 찍었는데 예. 감독님이 허시라는 사실. 네, 그렇죠. 네, 뭔가 네. 정말 학연지연이 어느새 뭐 왕왕 작용을 하고 있네요, 정말 네. 김인건 씨네. 좀 감독이 허선 정관을 예. 페르소나로 삼아서 하지 않았나.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의 네. 샵 허시가몬 감독님, 네. 아, 네. 학연지연 혈연 감독님, 요거 나쁘지 않네요. 또 우리 감독님의 연관 검색어가 또 하나 생기면서 이제 연관 검색어 코너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아, 너무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으시죠? 네. 예, 저희 이제 관객분들과 좀 더 네.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생중계관에서 채팅에 참여 중인 관객분들 모두 카카오톡 이용자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될 샵 검색 물개 퀴즈 타임에서는요.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내는 문제를 듣고 오픈 채팅방 하단에 샵 버튼을 눌러서 검색 후 정답을 찾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중 한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선물을 직접 드릴 예정이니까요. 현장 관객분들 그리고 채팅방에 계신 분들 모두 모두 열심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김명민 씨부터 여기 문제를 관객분들께 요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문제 바로 시작됩니다. 예, 요거. 윤겸은 수색대장이 되기 전 옛 뭐뭐뭐뭐이었습니다.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옛. 오, 우와, 바로 올라와요. 맞췄어. 아, 지금 문제가 채 나가기도 전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정답이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한번 네 문제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예,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여기 다 한 것 같은데요? 네네. 네네. 질문 다 한 거. 땡땡땡땡에 들어갈 네 글자를 맞춰주세요. 네네. 뭐에 들어갈 네 글자를 맞춰주세요. 네, 오답이 지금 거, 오답이 뭐 있나요, 김인건 씨? 예, 샵, 야 이순신. 네, 윤겸은 예, 네 이순신이었다. 네, 아 수색 대장이 되기 전에 윤겸은 이순신이었다. 예, 그것도 말이 되죠. 예,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를 또 하셨었으니까. 네, 정도전이었다. 이것도 말이 되고요. 예, 예. 뭐 딱터였다 이것도 되고요. 네, 하지만 정답은 뭐였죠? 내금이장. 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주시네요. 내금이장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윤겸이 순신설 막 올라오고 있고요. 네, 강마였다. 네, 마에스트로였다. 네, 베토벤이었다. 지금 네, 어떻게 빨리 치신 분들은 내장이었다 이렇게 치신 분도 계시네요. 예, 윤겸이 내장이었다. 예, 잔인하시네요. 예, 내장이었다뇨. 예. 예, 그래서 저희 그 정답 맞춘 분 중에 당첨자 한 분을 골라 주셔야 되거든요. 아이디 소개해 주시겠어요? 직접 골라 주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이 중에서? 네, 네. 정답 맞추신 네, 분 중에서. 물개 하트님. 물개 하트님께 선물 드릴까요? 네, 네. 물개 하트님 혹시 어디 계시나요? 물개 하트님, 아이디 물개 하트님. 물개 하트님 현장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중계방에 당첨자가 계시다면요. 옆관에 계시다고 하네요. 아, 옆관에 계시는군요. 네. 그럼요, 저희 그 롯데시네마 페이스북 혹은 롯데시네마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으로 그 정답 캡처한 화면을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옆관에 계시면 이따 끝나고 직접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으로 김인건 씨가 또 문제 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오답들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네. 물개는 땡땡산에 출몰을 하는데요. 땡땡산이 어디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답 역시 샵 검색 샵 물개 시놉시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 어? 와, 이건 정답 진짜 빨리 올라왔나요? 정말? 또 빨리 올라왔나요, 해리 씨? 와. 문제가 나가기 전에. 아니에요. 와, 여러분 수정정말 대단합니다. 예. 어떤 산에 또 출연했는지 또 오답이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샵 조선산. 네. 조선에 있는 산 중에 또 하나죠. 야, 네. 대박. 인왕산 사진까지 올리셨네. 와, 인왕산 사진까지 샵 검색을 통해서 또 사진까지 올려주고. 관광명소 서대문구 홍제동 길찾기. 야, 먼산도 계시는 먼산. 아, 먼산도 있나요, 오식 씨? 네. 아유, 오식 씨 잘 찾았네요. 네. 예, 그 와중에. 아이고 대단하다. 먼산을 또 찾았어요. 네. 네. 맛동산. 샵 맛동산 있고요. 예. 샵 버터산 있네요. 예.
오늘 이후로 버터 왕자 되셨어요, 김인건 씨. 어떡합니까? 예. 버터산. 버터산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정답은 김인건 씨 인왕산이 정답이었죠. 네. 우리 정답자 중 당첨자 직접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 직접 읽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제일 먼저 인왕산 사진 찍어 보내 주신 뇽뇽. 뇽뇽 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뇽뇽 님 어디 계세요? 아, 우리 서울여대 재학 중인 친구. 예. 대박. 아, 뇽뇽 님께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선배님 제자가 상타니까 좋아하시네요. 예. 우리 학연지연 혈연 감독님. 예. 학지혈 감독님. 예. 개명하시죠. 학지혈 감독님으로. 네. 학지혈 감독님. 네. 우리 또 선물 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해리 씨가 또 문제 내 주실 겁니다. 우리 해리 씨 문제는 사실 좀 쉬워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네. 네. 네 쉽습니다. 요거. 예. 엄청 빨리 너무 쉽죠? 제일 예. 빨리 올려 주시는 분 드릴 거예요. 저 이번에 선착순으로 가나요? 예, 네. 좋습니다. 가요. 누가 제일 많이 누가 제일 1번으로 올리시는지 1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우식 씨. 네. 네. 영화 속 명희가 영화에서 처음으로 쓴 무기는 뭐뭐입니다. 이 땡에 들어갈 무기는 무엇일까요? 뭐입니다. 한 글자죠? 예. 아, 우식 씨 찾으셨나요? 1번으로 올려주신 분? 네. 못 찾았어요. 우식 씨. 그거 하라고. 우식 씨. 어? 우식 씨. 어, 찾으셨어요? 야, 우식 씨가 왜 이렇게 이걸 못 내리죠? 우식 씨. 네. 아이 참. 네, 찾았습니다. 어, 찾으셨어요? 네. 네, 우식 씨 대단합니다. 찾으셨습니다. 예. 이게 참 아쉬운데 화살이 아니라 활. 한 글자. 예, 정답은 한 글자. 활입니다. 활이 그래서. 정답이었습니다. 그거 맞춰주신 분은요. 아이디 소개해 주세요. 물스괴스요. 물스괴스님. 물스괴스님 어디 계십니까? 물스괴스님 저기 계시네요. 저희가 선물 물스 드리도록 괴스.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물스괴스님. 네. 선착순으로 가장 빠르게 샵 검색 이용해서 정답 맞춰 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전 문제랑은 좀 다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우리 우식 씨가 직접 요 문제 내 주시겠어요? 요겁니다. 네. 예. 요겁니다. 네. 문제 내 주세요. 최근 영화 물개가 이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과연 어떤 영화제일까요? 힌트는 야. 샵 물개 영화제에 있습니다. 야, 지금 막 올라오고 있네요. 샵 칸 영화제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오, 정답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정답이? 아니에요. 올라왔어요. 네. 와, 나왔다. 여기 제일 처음에 샵 부산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예. 여기 위에는 없어요. 제일 먼저 위에는 없어요. 정답이 지금 나왔네요. 네, 그렇죠?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정답은 뭐였죠? 우식 씨? 정답은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인데요.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예. 그 어떤 과장님이셨는데. 네. 아이디 과장님이신 분. 장준혁 과장님. 네. 아, 장준혁 과장님. 네. 저희 장준혁 과장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아, 우리 서울여대 제자분의 친구가 또. 예. 과장님.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아유, 빵꾸도 쓰시네요. 우리 감독님. 예. 아, 우리 또 예, 서울여대가 다 휩쓸어 갑니다. 예. 이게 무슨 이게 감독님의 농간이 아닐까 싶은데 예. 서울여대 제자분들이 예. 다 가져가고 계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또 마지막 문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문제 여기 있습니다. 문제 유출 아니냐고. 네. 예, 문제 유출 아니냐고. 네,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네. 물개의 영감은 땡땡땡땡땡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재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엄청 빠르게 지금. 네. 물개를 사랑 이 와중에 김인권 씨는 뭐지라고 하시는데 뭐지로 아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예예 예. 아 샵 아, 정답 서울여대 뒷동산 이거 뭔가요? 네. 서울여대 뒷동산 네네 아 지금 좀 재밌는 오답들도 올려주세요. 예 아 정답이 이미 뭐 올라왔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오답으로 조선왕조 실록셀록 이분께 또 상장 드리고 싶은 조선왕조 실록셀록 이분. 예.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오늘. 네. 재밌습니다. 진짜 오늘 예. 너무 샵 설민석 예, 이렇게 올려 주고 계시는데 샵 최태성. 네. 국사 강사님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샵 최태성, 샵 설민석. 네.
정답이 뭐였죠? 감독님, 정답도 발표해 주시겠어요? 예, 정답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정답이었고요. 우리 정답자 중에 당첨자분도 발표해 주시죠. 감독님께서 직접. 네. 아까 저희가 찾았던 분은 네. 네. 어떤 분께 드릴까요, 우식 씨? 준혁이? 네. 준혁이? 준혁이. 준혁이. 준혁이 분 어디 계세요? 준혁이 분? 어, 저기. 준혁이 어디 계신가요? 아 저기 계시네요. 아 우리 남학생이 또 와, 선물을 차지하게 됐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준혁이 분이 마지막 선물을 차지하면서 이제 정말 아쉽지만 네 우리 추임책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혜리 씨 어떠셨어요? 정말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한 시간 했나요 저희? 1시간 딱 1시간 했네요. 네. 1시간이 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니까 더 뭔가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 그쵸, 드는 것 같습니다. 물개를 사랑하는 우리 관객분들의 센스가 정말 그러니까요. 장난이 아니죠? 예. 제가 너무 많이 웃다가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 즐거운 시간 추억으로 한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관객,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께서 관객석을 배경으로 이제 서주시면요. 제가 단체 사진 찍어서 우리 요 인증샷도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추억이 되는 순간은 남겨둬야죠. 네, 우리 관객 쪽으로 예, 좀 가까이 가주시면 더 좋겠죠. 네. 아이고 저는 뭐 나중에 같이 찍어요. 네. 왜 내 셀카를 찍었을까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저희 올려드리고요.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제가 물개하면 화이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나와 보이십니까 지금? 물개 화이팅! 좋습니다. 예. 아이고, 네, 좋습니다. 인증샷, 단체 인증샷까지 올려드렸고요. 네, 자리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네, 오늘 정말 이제 추임책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는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은 좀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씨. 네 오늘 이렇게 처음 해보는 추임책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분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영화 물개 또 많이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에너지 넘치시는 분들과 함께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에너지를 제가 받아가는 것 같고요. 오늘 너무 떨리는 날이었는데 그 떨리는 걸 잠시 잊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물개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명민 씨. 네. 네, 매번 새로운 도전인데 이번 도전은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인권이와 또 해리와 우식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그 도전이 뜻깊고 가치 있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버터 왕자 김인권 씨. 예. 네, 드립 버터 김인권입니다. 네, 드립 커피 김인권. 드립 커피. 예, 네, 저는 이 드립에 대해서 제가 뭐 좀 드립 칭찬 받을 게 못 되겠네요. 오늘 이거 해 보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재미난 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내시는지 참 놀라운 경험이었고 너무 깔깔대고 웃었고 진짜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뇌 하나의 뇌를 공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인 이분들 또 밖에 계신 다른 뭐 전국적으로 모이신 분들하고 하나의 뇌가 되면서 깔깔대고 웃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계속 이 물개가 속편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물개 네. 새끼를 낳아서 얘가 100마리 막 1000마리씩 새끼 낳아서 막 이렇게 나와서 아, 우리 다 살아남았어. 겁니까? 네. 그렇게 가야죠 이제. 예, 예. 다 살아남았으니까 저희가 물개랑 싸우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카카오TV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화 물개 이번 주 12일 수요일 대개봉입니다. 네, 올 추석은 물개로 온 가족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에는 물개 보러 극장으로 가시죠.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개그우먼 박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